네,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광진구에서는 묵묵히 방역 최전선에서 힘써주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위해 주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훈훈한 현장 소식, 김진중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그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구청사 옆 선별진료소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현장 의료진의 검체 채취 작업도 쉼없이 계속됩니다.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의료진과 직원의 피로감도 극에 달한 상황. 묵묵히 방역 현장을 지키는 이들에게 작은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음료를 담아 마실 수 있는 텀블러에 진정한 영웅,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응원 문구를 담아 전한 겁니다. 보니까 행정이 많이 지치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간 쪽에서도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있었어요. 모든 구민, 뭐 모든 국민들이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인들한테 정말 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죠. 누구 하나 뭐 예외 없이 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그래도 전하고 싶었어요. 광진구 재난극복협의회는 구민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 17개 민간단체가 모여 발족됐습니다. 그간 임시선별진료소 자원봉사에 힘을 보태거나 지역경제 살리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벌여 구민들의 방역활동 참여를 독려해 왔는데, 이번엔 코로나 방역 의료진에게 텀블러 200개와 이온음료 2,000개를 전한 겁니다. 주민들의 든든한 응원에 의료진들은 힘이 난다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의료진들이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는 거 보면 저희도 힘내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태를 같이 힘내서 이겨내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주민분들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진구 재난극복협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